본방송인 한인도 방송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방송이 되고 있고요. 국내 계신 분들은 편한 시간대에 방송을 보시면 되겠고요. 북한이나 중국 해외 계신 분들은 한인도 방송으로 들으셔야 깨끗하게 잘 들으실 겁니다.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지와 엽서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07235 서울시 양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세월별한 노래자와 담당자 프로 편지 엽서 띄워주시고요. 인터넷 참여는 포털 사이트에서 KBS 지구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세월별한 노래자를 차례로 눌러서 들어오시고 청취자 참여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사는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 신청곡 적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할 수 없는 음악도 있기 때문에 신청곡은 선곡 정도 적어주시고 특별히 듣고 싶은 날짜가 있으면 한 20일 정도 앞서서 띄워주시면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이은희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저는 꼭 새벽 3시, 8시에 자도, 10시에 자도 꼭 새벽 3시면 눈이 떠집니다. 일과처럼 라디오를 켭니다. 그것도 KBS 한민족 방송의 세월따라 노래따라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 제가 청년에게 빠져서 정말 행복합니다. 가수, 나태주. 아니, 어떻게 그런 청년이 있을까요? 운동을 하면서 노래하는 그가 너무 아름다워 노래를 청합니다. 하시면서 넘버원 코리아를 청하셨군요. 나태주 씨 정말 바랄만 하죠. 저도 언젠가 불후의 명곡을 찾아내 갔다가 나태주 씨 직접 노래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특권 요기를 선보이면서 음정부와 헤어지지 않고 노래했는데 와, 정말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김혜림 씨가 바랄만 한 것 같습니다. 나태주의 넘버원 코리아 띄워드립니다.